여기 그 성북구 마을 세제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분기에 한 번씩 이 공제 식탁이라는 이런 그 조촐한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. 이 행사는 일단 입주 기업 간의 어떤 그런 협업 사업의 의미도 있고요.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입주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분들한테까지 좀 공간을 열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오늘 하는 이 행사는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. 간단하게 냄비 받침 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갖고 가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 또 기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. 네, 하여튼 오셔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. 아이들하고 할 때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직접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